광고 카피라이트를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신은 오늘 어제와 달라졌습니까? 당신은 오늘 어제와 달라졌습니까?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큰 차이 없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네, 광고 카피 타이틀이 당신은 어제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해 놓고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냄비 속의 개구리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간 이야기를 아십니까? 혹시 당신도 변화의 낯설음이 싫어서 죽음의 사우나를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이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특별히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꼭 달라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나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노력하며 사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해서 내가 변화하지 않고 어제처럼 그대로 사는 것은 실은 불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우리 최영근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한국 교회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어떤 면이 그렇게 걱정스러우세요? 그랬더니 노회의 교회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주일학교가 없어져 간대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얘기는 20년 후에 한국교회도 빈 교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꼭 그 한국에 있는 교회뿐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하는 걸 거부하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면 20년 후에 정말 이민교회, 한국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사는 대로 그냥 별 큰 변화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누구나처럼 보편적으로 평범한 인생을 추구한다면 따뜻한 물 속에서 달콤하게 죽어가는 그 개구리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면에서 사망할 수 있음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주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주셨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더불어 주셨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주셨는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책망만 주십니다. 그 이유는 라오디아 교회가 자기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아니 현실에 너무 안주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따끔하게 꾸짖기만 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너무 미지근하다는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그 도시 자체가 금융업으로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은행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자연히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개척된 이 교회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잘 알았고 서로 깊이 교제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며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기를 경제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빨리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쓰고 싶은 사람들과 최고로 세련된 프로그램들을 다 갖다 쓰면서 아 우리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탁월해, 가장 뛰어나, 가장 세련됐어. 그렇게 자족하며 살았던 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여러 일곱 병의 음료수를 마셨다면 이 마지막 마신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음료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뱉고 싶은 지경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천재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은 이렇다. 너희들이 매일 마시는 물 있지? 그 광물이 섞인 물, 미지근하여서 도저히 광물의 냄새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 히에라폴리스에서 올 때는 따끈따끈해서 한약 냄새도, 한약 기분도 나고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한 7km에서 9km 정도 수도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는 순간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져서 광물 냄새가 풀풀 나서 도저히 역겨워서 마실 수 없는 바로 그 느낌이 내가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제발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드렸던 기도를 잃어버리고 이제 식어질 대로 식어진 열정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이 모습 그대로 지속한다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중하시게 된, 책망하시게 된 이유는 17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본인들이 나는 누구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성찰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돈이 많은데 금은보화를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난 부요해, 우리 교회는 부자야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주님은 거꾸로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모른다. 너희들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리한 옷을 입고 여기 양모 공장이 있고 직조 공장이 성행하여서 가장 소아시아에서 세련된 옷을 입고 그렇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우리다. 우리만한 패션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없다. 자부하며 살았는데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리 성에는, 우리 도시에는 안과로 아주 유명세를 날리는 메디컬 스쿨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연구해내는 안약을 바르면 안 낫는 병이 없어. 그렇게 자신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눈 멀었다. 안질이 너무 심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평가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를 보는 이 관점이 이렇게나 차이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들의 분별력은 둔해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은 어두워지게 되었을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식어지고 그분과의 교제가 점점 희미해지고 둔해지고 민감성을 잃어갈 때에 그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스스로의 영적인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진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황금 덩어리 말고 불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은 물질은 부유한데 삶은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인데 너희들의 믿음은 수준 이하다. 나를 향한 믿음은 초기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GNP, GDP는 올라갔는데 나를 향한 믿음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너무 가난하다. 그러니 나로부터 정련된 금인 믿음을 사라.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서 흰 옷을 사라.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멋있는 선남선녀들이 모인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너희들의 삶을 보니 추하구나. 나를 하나도 담지 않았구나. 나의 마음을 하나도 품지 못했구나. 너희는 의로운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는 하얀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너의 그 추한 벗은 모습을 가리거라. 안약 의술이, 안과 분야의 의술이 뛰어나다고 자만하는 너희들아. 그러면 뭐하니? 너희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못 보는데,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너희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안과 의술을 자랑할 수 있으랴? 눈이 막다고 말할 수 있으랴? 나에게 안약을 사서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라. 영적인 통찰력을 키워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만약 이런 너희를 향한 나의 충심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유진 피터슨이 주님의 마음을 자신의 말로 번역하면서 일어나라. 지금까지 살던 너희들의 삶의 양식에서 뒤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물론 마음에 다가옴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전에 살던 삶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뭔가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히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너희들이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서 뒤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바로 보고 무엇이 인생의 소중한 것인지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세상의 물질이 나의 부유함이고 내가 잘 차려입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멋있음이 그게 나를 대변해주는 품격이고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음이 부요함이라고,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그 믿음이 없으면 너는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사야 된다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믿음을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감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고, 주님의 마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고. 내가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아주 어색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분과 동떨어지게 멀어진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분으로 옷 입어야 된다고,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소원으로 옷 입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구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옷을 구입하고 영적인 통찰력의 안약을 구입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행동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게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보아라. 지금 내가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노크하고 있다. 만일 네가 내가 부르는 소리를 네가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곧장 들어가 너와 더불어 앉아서 만찬을 나눌 것이다. 보통 이 구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을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하며 삽니다. 나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저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그 삶의 밖에, 항상 삶의 밖에, 삶의 결정권의 밖에, 네, 삶의 노른자의 밖에 세워두었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제발 내가 너의 인생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발 내가 너의 인생의 결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너의 마음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격적인 그분은 마냥 기다리고 서 계십니다. 마냥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조언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매일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쉼 없이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 열심을 내거라. 돌이켜라.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나를 사랑하되 온 마음으로 사랑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만찬을 들지 않을래? 나에게 너의 짐을 맡기지 않을래? 네가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에게 너의 삶을 의탁하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분주히 뛰어다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쉼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니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살기 불가능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아버지 날을 즈음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는 이미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아들만 한 집에 살아요. 근데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자는 동안 아버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 집에 사는데 자기 방에만 있으면 깝깝할 텐데, 그래서 나오면 서로 눈치를 봐요. 아, 아들이 나오네. 그러면 내가 TV를 그만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굉장한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기획된 프로그램이니까 둘을 하얀 방에 서로 이제 둘이 만나는 줄 모르게 불러내 놓고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펑펑 울어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는데 우리 얘기 좀 하면서 살자. 펑펑 울어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에 전혀 눈물이 없어요. 자라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냉랭해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과 정말 냉랭하게, 어색하게 동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동거인이 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이 되고 싶다고. 제발 나를 너의 삶 가운데 넣어달라고. 제발 나를 너의 삶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참여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름을 대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부족해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통찰하며 살 수 있도록, 한 번뿐인 인생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삶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2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즘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를 기울여서 바람소리처럼 교회 가운데 불어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님은 매일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여름철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피부에 닿듯이, 그렇게 살아계신 성령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마음이 식어진 미지근 뜨뜻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기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열심을 내야 된다고,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고, 돌이켜서 하나님 향해 뛰어야 된다고,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나 스스로를 성찰할 줄 몰랐던, 자기 인식을 하였으나 너무나 틀리게 인식하였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부유하다 하나 그 내면의 믿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한 인생, 모든 게 낫고 건강하다 하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잊지 말거라, 그대로 잊지 말거라, 일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뛰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향해 문을 열고 나와 동행하고 나에게 삶을
의탁하며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람소리 같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고 뛰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